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남 지역의 기름값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어제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,661원, 경유는 1,477원으로 한 달 전보다 리터당 80원가량이 올랐습니다. 전남의 기름값은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휘발유는 리터당 23원, 경유는 30원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정유업계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산유국이 잇따라 감산 신호를 보내면서 석유 가격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.